본인은 남자가 둘로 보여. 어, 그런데 아니야? 둘에서 셋으로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왜? 본인은 끊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했지만 신랑한테 만족이 없어. 우리 네. 기준은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배경이고 어찌 보면 내가 옆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미안한데 액세서리 같아 신랑이 솔직히 본인한테 그렇죠. 배경과 액세서리 같은 사람이고 내가 즐기고 내가 나의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의 이 끼를 발산을 하고 이러는 거는 꼭 밖에 나가 해야 되는 게 있어. 본인이 천상 여자 같거든, 지금. 누가 봐도 예쁜 모델 같고, 예뻐. 근데, 희한하게 본인 사주팔자는 진짜 보면은 상남자야. 그래서, 열 여자 후둘리고 살아, 본인 남자로 태어났어도. 동서남북에 여자 뿌려놓고,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것처럼 본인 꼭 그래. 그리고, 대포가, 어찌 보면 보장이라고 하잖아. 가진 보장이 누구보다 커. 그래서 아싸래 쓰는 것도 화끈하고 뭐든 다 화끈해. 그리고 문제는 본인 한번 정신 확 나가면은 앞도 뒤도 옆도 안 보고 확 질러가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갑자기 정신 차리면 어떡하지? 뒤늦게 수습하는 형국이야. 근데 그게 매번 지금 똑같아. 안 그래야지, 그만해야지, 뭐 해야지 늘상 생각하거든. 그자? 근데 나도 모르게. 순간, 유혹에 금방 잘 빠지고, 그리고 사람에 잘 빠지고, 재밌는 걸 좋아하고, 말만 조금만 통했다 하면은 이미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다 가. 그래, 안 그래. 일사천리야. 무지하게 급하고 빨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도화살도 강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아직은 놀고 싶은 마음이 소녀 같은 감성이 더 있어서 그런지 자꾸 그래. 본인 나이를 망각하시고 어찌 보면은 내가 아직도 20대인 양, 응? 내가 아직도 10대 소녀인 양그 감성이 있어. 그래서 달콤한 말 좋아하고 칭찬 좋아하고 또 예쁘다고 그 상대가 또 처음에 사랑에 빠진 눈빛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걸 너무 본인은 거기에 흥분을 하는 거야. 나를 이쁘게 보고, 나한테 이쁘다고 하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순간. 그러니까 어때? 금방 진리 같지? 처음만 후루룩 또 탔다가 금방 또확 꺼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쁜 년일 수도 있지. 남자한테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 참 보면은 우리네로 얘기하면은 장군님 같기도 하고 선녀 같기도 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 끼를 발산을 하고 나도 모를 향기를 품고 살아서 자꾸 그거를 막 칙칙 뿌리고 다니는 거야 향수처럼. 그러니 자꾸 붓고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저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저 진짜 이제는 정말 그만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겁도 났었거든. 응? 너무 상대가 또 너무 질척거리면 본인도 겁도 나거든.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생겨.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 힘들어. 그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굿 한번 할랴? 응? 그끼좀 잡아줄게. 응? 본인 도화살에 어찌됐든 남들한테 보여준 그 향기는 끊어놔야지. 그래야지 결혼 생활을 하지. 너그 신랑 보면은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고, 어디 하나 내놨을 때 부족한 게 없다. 헤매 봤을 때는. 근데 내 만족이 없잖아.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는 하나부터 열 끝까지 모질라고 부족한 것만 보여서 자꾸 담대로 눈이 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신랑이 본인한테 크게 못하는 거 없고, 그 신랑이 본인한테 솔직히 말해서 남편으로서 안 하는 것도 없고, 해. 근데 이상하지?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지. 남들이 봤을 땐너 가진 거다 가지고 부족한 게뭐 있는데 너왜 그러고 사니? 쉽지? 응?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인력으로 안될 때는 어떡하니? 응?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을 바로잡아달라고 해야지. 하나 있어. 이럴 때는 문제가, 이렇게 망신집을 찾을 때는 문제가 망신살이 뻗쳐서 와.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걸려. 남들 눈에도 걸리고. 내 신랑한테도 걸려, 주변에도 걸려서 본인 하나가 마녀사냥하듯이 확 몰고 갈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재워줄 수 있어. 그거를 없애줄 수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사업은
내 할매가 봤을 때는 자꾸 그거에서 남자가 꼬이는 건지, 응? 자꾸 사람이 들이차는 것 때문에 올해도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거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남자. 응, 남자가 자꾸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야. 그래서 본인 사업도 사실은 말해서 몰라. 할머니는 간판만 열어놓은 것 같고, 문만 열어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핑계 삼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응? 응. 그리고 올해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조금 인간들 좀 조심해. 사업이 본인은 궁금해서 왔다지만 할머니 지금 사업이 본인한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왜 인제 인제 어왜 인제 사람을 조심해요? 왜요? 인간이 들어와서 본인 망신살을 뻗치게 할수 있다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 남편 사업 궁금했어. 그럼 어떻게 잘 남편은 몇 년생이에요? 최대구요? 79년생. 79년생. 일을 같이 하고 있진 않잖아요. 같이 해요. 지금? 언제부터? 별로 안 됐어요. 그치. 원래 같이 했었다가 제가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이제 근데 남편은 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그래서 어제 세무서 가서 이름도 넣어 이렇게 해줄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또 막상 이제 잡게 되니 욕심도 나고 그러는데 본인 몇 년생이에요? 팔고요. 본인은 89년생이고, 신랑은 70, 나이 차이가 있네요. 네. 79년생이고, 89년생이고, 본인 운은 있네요. 운이 있어요? 무슨 운이 있다는 거는, 본인이 좋은 운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본인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할머니가 그러잖아. 본인이 사업하는 걸로 보였거든, 할머니는? 사업자도 따로 냈었어요. 나갔을 때. 그쵸. 그러니까 본인 사업하는 걸로 보였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왠지 간판처럼만 보이고, 그냥 문만 열어놓은 형식으로만 보여서, 사실은, 그렇게 뭐, 본인한테 일이 크게 중요했다고 보여지진 않고, 지금 저는 그래요. 상황에서 또 신랑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안 됐을 거야. 왜냐면 신랑하고 같이 하는 거는 크게 지금 보여지진 않았었단 말이지. 본인 사업을 했으면 몰라도. 그치? 근데 그거 지금 본인이 또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욕심이 난다고 하니까. 왜 욕심내면 안 돼요? 일단은 도와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지만 두 사람 사실은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은 아닌데, 왜요? 같이 한다니까. 둘이 궁합이 그래요. 같이 하면 안 좋아요? 같이 하면 안 좋다. 왜냐면 그 사람 사람들하고도 꼬일 일이 있잖아, 이럴 때는. 만나고 꼬이고 부딪히고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어? 내 끼를 잘 접어도 같이 일하려면. 응? 그래야 돼. 그게 조금 걸려. 할매는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중점이 돼서 점은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저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거는 점을 보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뭐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겠다는 걸 지금 먼저 찝어준 건데, 남편 주변 사람들하고 잘못 엮이면 안 되니까 그거 특별히 조시해 금해야지 본인이 사업을 같이 하든 사업이 잘 돼요 못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응. 그것만 단독 잘하고 가면 돼. 그리고 어차피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온 것도 아니고 이미 발을 들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 인간하고 엮이는 일만 본인이 조심한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어. 부모님한테 잘 볼까요? 금전적으로야 본인들이야. 본인이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는 양반인데 부족하다고 얘기하긴 좀 어렵고 많이 볼수 있을지. 욕심은 가진 사람들은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새운을 연다고 사업을 한번 정도는 빌러 와요. 그럴 때는 응? 불안해할 때 내가 마음이 조금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궁리가 될때 그럴 때는 사업 맞이를 한번 해.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사업의 궁합이 그닥 지금 다 들어지지가 않는데 지금 시작을 한다니까 그건 좀 염려.
그럼 염려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업 어떻게 보면 동업이야. 그렇게 따지면 부부도 동업이 될수 있잖아. 그때 한 사람 운은 너무 나쁘고 한 사람 운은 좀 좋으면 이게 사실 차라리 좋은 사람 운으로 끌어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사람 운으로 내가 얹어서 가는 경우가 생겨. 애매해지죠? 어? 그렇기 때문에 둘이 궁합을 잘 맞춰가지고 같이 대성하게 해달라고. 그나마도 남도 아니고 서로 부부니까 더 빌어주면 더 좋겠지? 근데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진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사람과 꼬여지는 일만 이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면 일은 없어. 원래 지금 소송 중이었는데 지금 취하는 안 하고 지금 들어온 지 별로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근데 이혼은 안 하는 거죠? 또 둘이 사업을 이제 엮었으니까. 잘 넣어둬 본인끼를. 그리고 그게 잘안될것 같으면은 만신 도움이라도 받고. 근데 저한테도 그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죠. 왜냐면 그거는 인간 바람이 계속 씌이는 거고 본인도 자꾸 망신살을 끼고 가는 거고 관제를 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제야. 본인 소송도 관제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제기가 있으면은 사업을 얘기할 수가 없어. 어? 그럴 때 중간중간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한다는 얘긴데, 어? 사람이 달리려면 쭉 달려야지. 어? 막 달릴만 한데 멈춰버리면은 그게 금전이 되겠어요? 그쵸?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이별을 했을 때 서로 손해기 때문에 제 이별이 쉽진 않은 건데, 어? 그럼 손해지.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한 자리에 모였고 일도 같이 엮었으니까 부부가 화합되게끔 본인이 빌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본인이 잡는 게 맞아. 신랑이 겉으로 봤을 땐 신랑이 어? 우리 기준을 잡는 것 같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신랑을 잡아야 되는 형국인데. 제가 잡아요. 신랑이 그래서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조그만 실수 하나만 해도 본인은 아까 말했잖아 마녀사냥한테 몰린다니까. 그 살을 없애야 돼. 알았지? 생각해서 판단해서 정성은 한번 들여 본인은 근데 아까 그 진짜로 뭐 보이는 남자 있다 그랬잖아요. 끊어져요? 끊어야지 어? 끊어야 된다고 걔로 인해서 본인이 어? 안 좋으니까 걔 때문에 좋았어 지금까지? 아무튼 이제 마음 새로 먹은 거잖아. 새로 마음 먹고 이제 새로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잖아. 막 정신이 없어 내가 그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실패 없고 실수 없이 잘 가게 해달라고 너희 부부 화합을 좀 시켜. 그러고 나면은 둘이 같이 사업을 한다니까 거기에서 그래야지 돈이 한 대로 모여갖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